설 연휴도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2월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보여라 라는 말이 있죠.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로 훈훈하게 2월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문화 소식 오늘 첫 소식은 평창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격이라 할 수 있죠. 평창 비엔날레와 강릉 신날레 2017 기자간담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일정은 이제 뭐 유인물이라든가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강릉 신날레 2017은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을 보다 이제 쉽게 또 공감대를 느끼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지의 다양한 이제 전통 문화들을 보여주는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엔날레 미술 전시와 신날레 공연 예술에서 우리나라 또 특히 강원도의 어떤 정서와 멋을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강릉 신날레는 2014년도에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됐던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신날레로 이제 브랜드를 바꾸면서 지금의 세대에도 이어지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민속예술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색다르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세계 속에서도 과거의 문화가 아닌 지금 현재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저희 음악으로서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강릉 또 강원도 하면은 또 뭐 크게 봐서는 평창 올림픽도 준비되어 있고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그런 좀 약간 대표할 수 있는 멋진 다섯 팀이 총 출연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공연보다는 해외 공연이 훨씬 많거든요. 한 80% 이상은 해외 공연이어서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도 저희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저희 음악을 이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소개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거문고 대금 뭐 장구도 있고 뭐 일렉트릭 기타가 있는데 하면서 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실 그 궁금한 마음으로 와서 들으시면 제일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또 강릉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또 특별한 이런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평창올림픽의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중요한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공연과 그다음에 미술을 같이 즐기시면서 또 많은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강릉 신날레 2017. 많은 분들이 가셔서 우리 전통 문화와 음악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악기 대금의 탄생설화를 다룬 국립국악원의 어린이 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가 겨울방학을 맞아 앵콜 공연을 성황리에 선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했던 공연 만만파파 용필입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마치 그림책을 넘기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의 구성을 단순화시키고 책장 하나씩 넘기는 그런 간단한 마음으로 공연을 보면 어떨까 하고 씬을 만들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눈높이에서 어떻게 소통해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불려준 그 음악들이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전래 놀이 노래 그 텍스트를 좀 바탕으로 해서 작곡가들이 좀 창의적으로 작업을 좀 했고요. 가족 국악극 만만파파 용필이에서 우리가 보고 확인했듯 우리 어린이들은 국악을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이 더 다양하고 자주 우리 국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이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인 올해도 오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네 개 막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한국춤의 대가이신 조홍동 선생님께서 안무를 하셨고요. 또 요즘 이제 문화와 예술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패션 디자이너 정보 선생님께서 연출과 또 의상을 맡아주신 작품입니다. 1막은 이제 봄을 의미하는 또 봄의 이미지에 맞는 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연회의 시작을 알리는 궁중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아니면 솔로로 추어졌던 태평무인데요. 이거를 이제 군무 형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수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하셔서 어떤 그 굉장히 많은 무용수들이 이제 무대에 나와서 추는 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강원도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강릉 신날래 2017이 2월 3일부터 5일까지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잠비나인, 고래야, 블랙스트링 같은 최고의 국악밴드가 함께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국악의 감동을 전하는 행복한 국악나무가 2월 4일부터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열립니다. 2월 13일부터 광주 아트스페이스에서는 판소리 시민체험장이 운영됩니다. 국장 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는 임방울 국악진흥회가 준비한 시민을 위한 국악 강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문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